네. 그래서 모바일 로봇을 기반으로 해서요, 저희가 이제 오늘 슬램을 다룰 텐데, 모바일 로봇에 대한 지금 우리가 활용할 로봇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요 터틀봇 3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로스를 오픈소스로 해서 이제 제일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그다음 교육용으로도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틀봇 3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오픈소스부터 이제 응용 사례까지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홈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터틀봇 3. 구글에 이렇게 이제 터틀봇 3 하면 로보티즈닷컴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퀵 스타트 가이드라고 있죠. 터틀봇 3 하면 퀵 스타트 하면 이제 여기 홈페이지에 처음에 설치부터 슬램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어토너스 드라이빙 그다음에 머신 러닝, 뭐 사용 예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모바일 로봇을 가지고 로스나든지 이런 임베드 시스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부터 이제 차츰 따라가면 충분히 할수 있도록 그렇게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슬램 내용도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에 해당되는 거고 슬램 앤 내비게이션이 그래서 이제 여기 순서대로 여러분들 실행하고 설치하고 살펴보면 똑같은 결과를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설치해서 실제 해보는 걸 해볼 텐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제 더 해보실 거는 이그잼플에 들어가면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다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인터랙티브 마커에서 따라가는 거, 뭐 그다음에 장애물 회피하는 거부터 패트롤 하는 거, 그다음에 파킹, 자동 파킹, 그다음 비전 카메라를 이용하는 어쨌든 뭐 다양한 형태의 임베드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중에 개발 환경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쭉 배웠었죠. 자, 그렇게를 활용하는 걸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앞 시간에 이제 우리 RBZ하고 가제보라는 걸 이제 로스 툴로서 사용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제 우리가 연구실에서도 2016년 정도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이런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제 개발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회사에서 지금 플랫폼을 교육용 플랫폼을 많이 이제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8년 정도 그때 학생들 통해서 4학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프로젝트도 하고 그렇게 활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저기 1년에 한 번씩 대구에서 여기 경진대회 같은 것도 엽니다. 로봇 경진대회.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하는 그런 테스트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슬램 내비게이션 같은 이런 툴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거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저희 연구실에는 이제 초창기 버전, 큰거 모양 큰거 듣고 있고 그다음 버거 버전, 그다음에 이거보다 좀더큰 이걸 와플, 이거보다 더업 버전 된게 와플 파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대략 이제 버거 같은 경우 가격대가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와플 같은 경우 요 보면 앞에 우리가 뭐죠 인텔 리얼 센서 그 3차원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하드웨어 보드가 이제 싱글 보드 컴퓨터 해서 요 위에 우리가 이제 로스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실제 하드웨어 컨트롤 하는 거는 이제 오픈 CR이라는 보드 ARM Cortex M7을 이용해서 이제
각 모터 부분을 제외하고 센서 부분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는 라이다 센서가 또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저가용이 들어가 있는데 성능이 이제 제법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 라이다를 이용해서 슬램하고 내비게이션 오늘 이제 테스트 해볼게요. 요걸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터에 해당되는 부분 컨트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나중에 설치를 할 텐데 ROS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분투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스를 설치할 때 이제 로스 버전이 이제 키네틱 버전을 씁니다. 그래서 키네틱 그 다음에 여기 쭉 해서 각 들어가야 될 패키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sudo apt install 해서 쭉 요 내용을 나중에 이제 긁어서 붙이면 이제 설치가 다 완료되게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개발했던 것처럼 캐킨 워크스페이스의 소스 디렉토리 밑에 다음 같은 세 개 파일들을 이제 복사를 하죠. 그렇게 하고 캐킨 메이크 하면 여기 이제 우리가 터틀버 3, 그 다음 메시지, 시뮬레이션 세 개의 패키지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 오늘 실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개발 환경은 실제 환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로스 마스터 URI 주소, 여기 이제 실제 로봇의 URI 주소가 되겠죠. 자, 그렇게 로봇에서 이제 로스가 실행되는 주소죠. 그래서 원격 컴퓨터에서 로스 마스터 URI가 리모트 PC 주소, IP 주소로 설정을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네임을 이제 터틀봇에 대한 IP 이름 해서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원격으로 이제 제어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이 터틀봇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하는 이런 화면들을 PC 화면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행은 이제 순서대로 로스코어를 실행을 하고, 자, 그 다음에 터틀봇 3 로봇을 런치 파일로 실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크린 하면 스크린에서 이제 그 실제 상황을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외부에서 이제 우리가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실제 작은 처음에 배울 때 터틀 로봇 하는 걸 이제 테스트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터틀봇 텔레 업 해서 화면에 이제 키보드를 이용해서 터틀봇이 실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거에 다음과 같이 이제 RBG를 이용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엑스포트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메타를 먼저 해당 로봇을 실행할 로봇의 파라메타를 정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로스 런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그 가제보 환경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이 되고, 이건 RBG를 실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RBG라고 명령을 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는데, 지금 실습을 이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자, VMware를 실행을 하시고, 자, 했죠. 자, 그 다음에 인디고, 여러분 가진 거는 인디고죠. 나중에 이제 키네틱 버전을 따로 설치해서 이렇게 마운팅 시킬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인디고 버전을 이렇게 실행을 시킬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화면이 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게 바탕화면에 이제는 이제 큐티 크리에이터도 실행시켜보고 이제 몇 가지 여기 실행을 시켜볼 수가 있는데,
허스키 로봇을 해도 되고 이제 PR2 로봇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PR2를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뜨나요? 저는 이제 조금 늦네요, 보니까. 가제부를 여러분들 실행시킬 때좀 주의할 게, 메모리나 이제 가상 환경에서는 이제 가제부 실행에 오류가 자주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컨트롤 C 하면 죽을 때 끝까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걸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컴퓨터를 다시 이제 껐다 켜야 될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 뭐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동작을 안 하네요. 네, 제요 PC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 다른 거 허스키를 해볼까요? 예, 떴네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화면을 뜨면 앞에 이제 로봇을 키셔도 되고 이런 가제부 환경을 떴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창에서 이제 RBG를 한번 해볼게요. RBG. 자, RBG 하면 이런 공간에 이제 요거를 이제 대표해서 요 화면에 이제 나타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중간중간에 잘안 되면 채팅창에 어떤 부분이 잘 모르겠다고 바로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면 우리가 모델을 선택해서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dd 보이시죠? 다 찾으셨나요? 찾으신 분은 채팅창에 네라고 좀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실행시킬 게, 여기 보면 이제, 가제보 허스키, 요거 더블 클릭하고, 그러면 이 화면이 뜰 겁니다. 자, 이거 뜨고 난 다음에, 새로운 창을 열어서, RBG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RBG. 자, RBG 실행시키면 요 화면이 뜰 겁니다. 자, 여기서, Add. 애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애드. 네, 찾으신 분은 네라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찾으셨네요. 자, Add 한번 눌러볼게요. Add 누르면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토픽이 있습니다. 토픽에서 내가 추가하고 싶을 때는 토픽을 추가하고 디스플레이 타입에서 이제 추가할 때 먼저 요빈 그림이 있죠, 이게 이제 빈 그림이니까 여기에 이제 로봇을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로봇은 요 클릭 아래 보면 로봇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로봇 모델. 찾으셨나요? 로봇 모델. 자, 이렇게 화면이 뜨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신 분은 네라고 저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로봇이 안 보이죠? 그게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로봇이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스테터스 에러가 뜨죠. 자, 요때에서 픽스드 프레임이 있습니다. 픽스드 프레임. 얘는 이제 보는 관점에 기준을 어디 위치 기준을 잡을 건가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맵이라 했는데 이게 지금 가상 환경 가제보가 이제 띄운 환경이 맵이라는 코디네이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베이스 링크 즉이 모바일 로봇의 기준점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죠. 또는 뭐 다른 걸이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레이저가 요도 베이스 레이저 있죠. 레이저 기본 기준으로 하면 얘가 뒤집어지죠. 이렇게 얘가 XYZ 좌표에서 기준에 맞춰서 이제 이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을 기준으로 하려면 베이스 링크 또는 이제 오도메트리 이동 환경에 대해서 이제 맞추려면 오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베이스 링크를 볼게요. 베이스 링크 기준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금 모델을 로봇 모델을 추가했죠. 이제 그 다음 다른 걸 추가해 보겠습니다. Add. 자, 그 다음에 우리가 TF를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F. 자, TF. TF 클릭하는 순간에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보게 돼요. 자, 마우스의 중간 휠을 올리면 이렇게 이제 로봇이 가까이 끌어당겨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라이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센서들이 이렇게 마우스로 하면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초록색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로봇이 이제 좀 가리고 있으니까 로봇 모델을 한번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디네이션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겹쳐서 보기가 약간 어렵긴 한데 여기 보면 이제 각각의 기준 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로봇의 이거 보면 베이스 링크죠. 베이스 링크를 기준으로 해서 바퀴,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앞뒤 바퀴 네 개에 대한 코디네이션, 그 다음에 센서가 있는 위치, 각각 컴포넌트, 즉 라이다, 레이저 각각의 로봇에 장착시키려고 하면 이와 같이 이 ETF 트랜스폼이라는 좌표계입니다. 좌표계. 좌표계를 이용해서 위치를 다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동을 하게 되면 상대적인 TF 트랜스폼에서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다 기록하고 또 이동 환경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여기 왼쪽에 보면 클릭하면 로봇이 이제 다시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우스 왼쪽을 클릭해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RBZ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정도만 확인하고. 자,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면 로봇에 해당되는 기본 좌표계 그 다음에 TF라고 있습니다. TF. 그 다음에 레이저 스캔 같은 경우 하면 또 여기 해당되는 컴포넌트들의 요소들을 여기에 이제 화면에 다 장착시켜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RQT 그래프라고 치시면 명령창에 여러분들 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어떤 노드에 어떤 메시지 형태가 연결되는지를 한꺼번에 이제 볼수 있고, 자, RQT를 실행시키면 여기에 이제 플러그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플러그인 밑에 비주얼라이제이션 밑에 보면 TF트리라고 하면 앞에서 있던 제가 이제 TF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TF가 기준이 요거는 오돔으로 되어 있죠. 앞에서는 베이스 링크라고 했는데 어쨌든 기준 좌표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각각 컴포넌트들의 위치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이제 볼수 있도록 그렇게 TF 트리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하드웨어를 쓰든지 그 하드웨어에 맞는 좌표 구성 요소를 한꺼번에 이렇게 볼수 있는 걸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RBG를 이용해도 되고 RQT를 이용해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형태로 보려면 RQT를 주로 쓰고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주로 보고 싶다. 그러면 RBG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이제 RBG를 이용한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제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던 와플 버그 로봇이죠. 모바일 로봇의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이따가 이제 실습을 요걸 해볼 겁니다. 자, RBG 뷰어로 이제 우리가 바라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실행시키고, 그러니까 뭐 가제보를 실행을 먼저 시켜야지 이제 여러분들 메시지라든지 TF 그런 것들이 메모리상에 다 로딩이 되면 RBG가 이제 요 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RBG는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기 때문에 요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링크를 실행시켜 보면 얘가 이제 어떻게 RBG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오도메트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엑시스, 여기 보면 오도메트리 중에 이제 쉐입, 화살표 방향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움직이게 됐을 때 화살표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수 있고, 그다음 앞에서는 TF도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제보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한번 볼게요. 이따가 할 거니까. 저는 링크가 링크를 1분 정도 되네요. 여기 이제 Empty World에서 이제 구동시킨 겁니다. 저희가 단순한 형태를 요거는 이제 이따 실습할 건데, 요런 이제 기둥이 9개 있는 이런 환경에서 요 전체는 이제 어쨌든 거북이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RBG를 통해서 이제 그래서 스캐너를 통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은 나중에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제 우리가 사용할 모델을 먼저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필히 입력을 명령 먼저 우리가 창을 새로 띄우게 되면 항상 요걸 이제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에코 명령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에코하고 뒤에 요 명령어를 따옴표 있는 걸 넣고 점 배시 슬래시 점 배시 RC 해서 요거를 이제 소스 시켜주면 요게 이제 항상 창을 열때 실행이 되는 걸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가제보를 먼저 실행시키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동작시킬 수 있는 키보드로 동작시키는 걸두 개를 하면 얘를 이제 구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RBG를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 센서가 어떻게 동작하고 시뮬레이션 어떻게 되는지를 가제보와 그 다음에 RBG 두 개를 동시에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앞에 로봇에 라이다 센서가 있는 걸 활용해서 레이저 스캐너가 각 벽을 이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 라이다 센서가 있죠. 센서가 각각 포인트마다 얼만큼 거리가 이제 장애물이 있는지 이제 이렇게 해서 눈에 볼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RBG에서 레이저 스캐너를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주면 되고, 왼쪽에는 요거 카메라가 보는 겁니다. 이제 카메라도 여기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실제 로봇이 바라보는 씬을 바로 요 화면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센서를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받아와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슬램을 우리가 이제 슬램하고 내비게이션 두 개를 할 텐데, 먼저 이제 슬램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로봇 모델을 입력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가상환경 가제보 실행시키고, 자, 그 다음에 슬램을 이제 이렇게 실행을 시킵니다. 자, 이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지매핑이라는 방법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실행시키고, 요거 할 때마다 이제 터미널창을 다 이제 두개 따로 띄워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터미널창을 새로 띄워서 이제 텔레키로 오퍼레이션 하는 걸 쓰고, 이제 다 이제 돌아다니고 맵이 어느 정도 이제 환하게 켜졌다. 자, 그렇게 됩니다. 아, 요맵 키는 거는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 보면 깜깜한 화면에서 이제 쭉 보면서 이제 넓어지는 게 있죠. 막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탐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지도를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하면 이제 맵에 해당되는 지도가 나중에 출력이 되고, 자, 그걸 이용해서 내비게이션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제 컴퓨터 화면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보였었죠. 자, 그렇게 뜬게 이제 이런 화면인데, 요 왼쪽에 이렇게 가제보고 오른쪽에 이제 RBG가 실행된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가 생성이 되면 이제 내비게이션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맵을 기반으로 해서 먼저 가제보를 실행시켜 놓고, 내비게이션 다음과 같이 이제 실행시키면 이제 내 디렉토리, 홈 디렉토리에 바로 보면 이제 map.yaml 파일이 생깁니다. 자, 요게 앞에서 이제 우리가 지매핑을 통해서 슬램을 이용해서 이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참고해서 내비게이션에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이따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이제 로봇을 이렇게 이제 이동시킬 때, 내비게이션 할 때는 로봇의 위치가 있고, 내가 가야 될 위치를 이렇게 이제 찍으면 화살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찍으면 요거는 화살표는 로봇이 서야 될 포즈,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장애물을 피해서 최적의 경로를 알고리즘에서 찾은 걸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내비게이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슬램과 내비게이션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실습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램은 요 약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imultaneous, 뭐 동시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Localization은 이제 자기 위치를 찾는 겁니다. 자기 위치 찾는 거. 그 다음에 Mapping, 이건 지도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와 지도를 만들어 가는 게 슬램이고, 자, 그 다음에 지도가 먼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될게 이제 내비게이션 항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슬램은 지도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내비게이션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 길찾기를 처음 할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내가 앞이 안 보인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길을 찾아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런 문제와 똑같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죠. 이런 장애물이 있고 출발해서 어떤 골까지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제 이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눈을 감고 어느 위치를 뭐내 방안을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에서 내 어떤 위치를 가는데 앞이 전혀 이제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면 이제 지도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손을 더듬어 가면서 이제 쭉 찾아갑니다. 자, 찾아가면서 아, 내가 여기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쭉 돌려보면, 아, 내가 이제 어디 위치에 있는지 위치를 측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요 위치는 이제 절대 위치도 있고, 상대 위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절대, 처음에는 이 절대 위치보다는 상대 위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보다 어느 정도 이제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이 더 멀리 있는지. 즉, 라이다 센서를 이용하면, 그런 이제 상대적인 위치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이 안 보인다 생각했을 때, 이제 벽이나 물체를 이렇게 이제 더듬더듬 하면서 찾게 되겠죠. 그게 이제 센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센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거리를 파악하는, 자, 요런 게 필수로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도가 만들어지고 나면,
내가 이제 최적 경로를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더듬하면서 장애물이 요 위치에 있구나. 그리고 내가 첫 번째 장애물 근처에 있다라는 게 이제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기 위치가 판정이 되면 이제 지도가 여기 왼쪽에는 장애물 2번이 있고 여기는 이제 좀 앞에 가면 3번이 있겠다는 걸 이제 파악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대략 어느 경로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위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를 찾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제일 쉬운 거는 GPS를 이용하면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내 위치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GPS는 절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아주 좋지만 날씨나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도 이제 오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정해주기 위한 장치를 답니다. 이제 카메라라든지 어쨌든 라이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조 장치로 이제 위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실내에는 또 GPS를 쓸 수 있지만 실내에서 만약에 어떤 위치를 찾는다라는 것은 이제 GPS가 수신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랜드마크를 이용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IR 카메라라든지 이제 어떤 뭐 특정 마크를 표시를 합니다. 이런 실내 환경에서 로봇이 자기 위치가 어딘가 하려고 그러면 이제 랜드마크를 이제 군데군데 다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어디 위치에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또는 이제 인도 GPS도 있지만 여전히 이제 요 설치할 때 절대적인 위치를 잘 지정해야 되고 설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또 와이파이 슬램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이렇게 설치해서 와이파이 저 신호 강도를 이용해서 자기가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이제 또 성능이 잘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섭, 전파의 간섭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 또 실내 측이 중에 한계가 이제 비콘을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고가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전파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위치 측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이제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고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아주 심플하겠습니다. 뭐냐면 로봇에 이제 모터 바퀴에 이제 모터가 달려 있죠. 그래서 이제 엔코더라고 얘기합니다. 엔코더를 가지고 내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이동 바퀴 모터가 굴러가게 되겠죠. 어떤 속도로 어떤 시간을 가지고 이동하게 되면 이제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거리를 이동을 했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제일 그래도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위치 측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라이다를 쓰고 있죠. 자, 여기네요. 추측 항법이죠. 양 바퀴 축의 회전값을 이용해서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 그걸 이제 데드 레코그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는 이제 IMU 센서를 씁니다. 그래서 가속도 센서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만큼 이동을 했는지 이제 그런 걸 필터를 통해서 위치를 보상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 바퀴의 반 거리, 그다음에 반지름, 그다음에 엔코더 값 이용해서 실제 이동한 위치를 계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 이제 회전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입력이 있습니다. 선속도. 그래서 앞에 직진하는 속도 VR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각속도 오메가 R 해서 속도 성분 회전 속도죠. 자, 그래서 내 위치에서 앞으로 두 바퀴를 통해서 얼마만큼 앞으로 속도로 나가는지, 그다음에 회전하는 속도는 얼마큼인지. 자, 요거를 이용해서 위치를 역으로 파악을 합니다. 즉 이제 V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 절대 좌표 X가 나오죠. 그다음에 V에 사인 세타 하면 Y 절대 좌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봇의 지금 현재 위치를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연속 시간에서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룬지 쿠타라는 수치 해석 방법을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x다시 여기가 x다 x축의 속도 속도에 대해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실제 풀어서 현재 디스크리트한 컴퓨터는 디스크리트니까 디스크리트한 상태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합니다. 여기 이제 코드가 간단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휠의 데이터 값을 주고 이와 같이 여러분들 오늘 설치를 하면 여기에 이제 소스 코드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축이가 얼만큼 변하고 했다 이제 계산하는 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델타 곱하기 코사인 뭐 각 변화해서 포즈 x, y, z 이렇게 이제 세 개가 각각 나오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위치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센싱이 주로 이제 요거는 이제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죠. 그래서 얘기하는 라이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굉장히 고가인데 여기 나오는 건 이제 저희가 설치한 거는 저렴합니다. 저렴하면서 어느 정도 이 한 채널짜리입니다. 한 채널짜리. 자 이런 걸 쓰고 그다음에 벨로다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고가 여전히 고가고 채널도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로 활용을 하고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그 다음에 이제 거리 센서는 이제 초음파 센서. 이제 요거는 이제 비교적 단거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적외선 거리 센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주로 많이 씁니다. 이제 카메라는 이제 제일 싼 거는 이제 모노 카메라만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리를 카메라 가지고 이제 이용하려면 사람처럼 이제 눈이 두 개 달린 이제 그런 형태를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노 카메라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게 가만히 있으면 이제 우리가 거리 측정하기 어렵지만 얘가 이제 모노 카메라가 움직이면 이제 모바일 로봇 같은 경우 움직이게 되면 카메라를 두 대 쓰는 효과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씬이 움직이게 되면 화면 장면의 흐름에 따라서 그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요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뎁스 카메라라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거리가 나오는 그런 카메라들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키네트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나요? 이제 요거를 많이 썼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인텔에서 나오는 리얼 센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카메라가 저가형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요게 이제 부품들이 전부 이제 로스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형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키네틱 버전 뭐 로스 버전을 이제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설치하는 게 이제 옛날 거는 설치가 안 되고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를 사시면 내가 이제 로스 버전을 어디에 맞게끔 해야 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지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지도는 우리가 지금 보면 뭐 구글에서도 그렇고 다양하게 이제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실내에 있는 환경은 우리가 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형태의 가정집 지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로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어딘지 그리고 그 나의 위치 그리고 지도를 만드는 게 이제 슬램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경로를 찾아갑니다. 내비게이션 하는 알고리즘도 이제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여기에 보면 다이나믹 윈도우 어프로치라고 있죠. 이제 요거는 국지 경로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어떤 속도로 또는 회전을 어떻게 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가는가 이제 그런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자 A스타 알고리즘은 이제 나중에 배울 겁니다. 옵티말에서 나온 알고리즘인데 이와 같은 형태의 각 위치를 격자 형태로 그리드 형태로 나눕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가야 될 최적의 패스를 격자 순서대로 이제 찾아가는 형태가 되고
어떤 방법은 이제 포텐셜 장이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이제 어디 쪽에선 장애물이 있게 되면 여기 이제 방해하는 즉 이제 우리가 자석을 놓으면 힘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가르는 최적의 패스를 이제 자동으로 찾아주는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포텐셜 장 필드. 자,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쓰는 게 이제 파티클 필터입니다. 파티클 필터는 확률적으로 이제 내가 있는 위치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지매핑에도 쓰는 게 이 파티클 필터가 이제 알고리즘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희미하게 이제 초록색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보이죠. 얘들이 이제 하나하나에 로봇이 어느 위치에 있겠다 하는 걸 게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내가 조금 움직이면 여기 이제 점점 모입니다. 필터들이, 파티클 필터들이. 그래서 내 위치에서 가장 이제 안전하게 가야 될 목표 지점에 가야 될 지점을 점차 찾아서 알아서 이제 내비게이션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그래프 방법이 있고 있는데 지금 뭐 지금은 우리가 이제 파티클 필터라는 방법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때에 따라서 이제 A스타 알고리즘 뭐 그 패키지를 찾아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개가 필요하겠죠. 위치를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센싱, 그 다음에 지도를 최종 만들고 난 다음에 경로를 내비게이션 하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다 개발해라.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지만 지금은 이제 지도 같은 경우 지매핑, 이제 경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A스타 알고리즘이나 뭐 다양한 알고리즘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을 패키지를 이제 로딩을 해서 우리 활용하고 센싱은 이제 하드웨어 만드신 분들 또 거기에 있는 걸 로스해서 하나로 이제 인테그레이션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도를 만들고 이제 두 단계로 할 겁니다. 지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경로를 찾아가는 요 상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매핑은 로스 멜로딕 버전부터는 이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슬램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요걸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업데이트가 이제 그렇게 원활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대신 이제 구글에서는 이제 지도 만드는 그 툴을 이제 카토그래퍼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에서도 잠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지매핑에서 카토그래퍼로 이제 점차 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지매핑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정보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XY 로봇 같은 경우 XY 세타에 해당되는 이동하는 명령, 그 다음에 오도메트리. 오도메트리는 이제 내가 얼만큼 이동했는가, 이동 거리에 해당되는 게 이제 오도메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다, 평면 라이다 센서. 이렇게 이제 세 개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지매핑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다는 내가 장애물이 어디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하는 거고, 이제 내가 얼마만큼 이동하고 있는지 이제 그걸 기록에 남겨놔야 되겠죠. 그리고 나의 위치 이동, 이제 위치 센서, 그 다음에 주행 거리, 이동 거리,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지매핑이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티클 필터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자, 요 그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SBC라 해서 우리 하드웨어 터틀봇 로봇이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원격 PC가 장착되고, 그 다음에 실제 하드웨어를 구동하기 위한 오픈 CR 보드. 보드가 이제 터틀봇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즈베리파이 또는 이제 여기에 싱글 보드 컴퓨터에 해당되는 부분과 이제 PC가 이제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해서 이제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던 이 패키지들을 순차적으로 설치를 하면 이제 지매핑을 할 준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스포아를 구동시키고 이제 로봇 모델을 쓰겠죠. 우리는 지금 와플 파일을 쓸 겁니다. 와플 파일을 쓰고, 자, 그 다음에 로봇을 구동을 처음에 시키죠.
자, 셔틀 봇하고 센서를 각각 이렇게 이제 구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원격으로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다 이제 내가 찾았다. 그러면 지도를 이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자, 요거는 이제 지매핑해서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아, 이따 실습을 할 거니까 요거를 바로 이제 설명을 마무리하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완성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요 그림이 뭐냐면,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자, 여기서 흰색은 로봇이 이동 가능한 자유 영역입니다. 흰색. 색깔이 크게 세개 있습니다. 흰색과. 그 다음 회색은 뭐냐면, 미지 영역. 이제 내가 안 가본 데입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것은 회색. 그 다음에 센서를 이용해서 내가 장애물이다. 이제 그걸 인식한 거는 점유 영역, occupied area 해서 까만색으로. 그래서 지매핑이나 이제 슬램에서 사용하는 완성된 지도는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개의 색깔로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흰색과 까만색, 그 다음에 안 가본 회색.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다 돌아다니고 나면 이제 이와같이 흰색과 회색과 까만색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게 요 그림을 이제 OGM이랍니다. OGM, Occupancy Grid Map.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카토그래퍼와 터틀봇3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자, 지매핑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지매핑은 이게 이제 실제 지매핑이 구동하는 툴을 깔면 이제 구동이 됩니다. 구동이 되는데 입력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자, 입력값은 앞에서 말씀드린 TF입니다. TF는 앞에서 내 절대좌표 위치에 각각 해당되는 트랜스폼된 TF 트랜스폼 메시지에 해당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이 각각의 TF 메시지들이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지매핑을 통해서 받아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센서가 필요하겠죠. 센서를 통해서 내 상대방의 장애물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같이 주게 됩니다. 그렇게 주게 되면 지매핑이 동작해서 맵을 이제 OCM에 해당되는 OGM이죠. 그래서 그 맵을 저장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 보면 map.yaml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림이고, 그림하고 yaml. 실제 내비게이션에서는 요 파일을 참조해서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슬램을 적용을 해볼 텐데요. 자, 파티클 필터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 문제는 이제 파티클 필터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앞에 했던 것처럼 내 위치가 어딘지 초기화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록색이 막 퍼진 상태에서 초기화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있다 예측을 합니다. 자, 예측하면 내 위치에서 로봇의 위치가 여기 방향에서 이렇게 있겠구나 하면서 다양하게 예측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얘가 움직이면 센서로부터 데이터가 새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렇게 하면서 보정을 해줍니다. 아, 내가 여기서 각각 전부 다 수정을 쫙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수정해서. 자, 그 다음에 위치를 새롭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를 다시 리샘플링해서, 요걸 이제 예측하고 반복을 하면서, 이와 같이 요 보면 초록색이 많이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얘가 위치 추정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비게이션은 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로스해서 구동을 시키죠. 구동시키고 난 다음에 새로운 창에서 마찬가지 모델을 넣고 내비게이션 요 밑에 있는 맵까지 정보를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명령을 실행시키면 내비게이션이 실행되게 됩니다. 자, 내비게이션 하는 게 화면을 이제 여기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자, 앞에서 이제 로컬에서 내비게이션 하는 방법 중에 이제 한게 이제 다이나믹 윈도우 어프로치가 있었습니다. 다이나믹 윈도우 어프로치는 내가 가고자 하는 이제
위치 사각, 타겟을 사각형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이제 그렇게 정하면 요 위치에 가기 위한 목적 함수를 정합니다. 이제 헤딩에 대한, 그 다음에 거리에 대한, 그 다음 속도. 자, 이거를 알파, 베타, 감마로 비율을 정해서 사용자가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할 건가, 자, 거기에서 각각 해당되는 최적의 속도와 오메가를 결정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특이한 게, 우리가 보통 어떤 위치로 간다 그러면 XY 좌표로 해서 이제 내 원점에서 이동하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모바일 로봇 같은 경우는 선속도하고 회전속도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다이나믹 인도 어프로치는 내가 가야 될 위치를 목적 함수에 대해서 속도와 회전, 회전속도, 선속도, 회전속도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가야 될 여기 X축이 이제 회전이 해당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이 선 해당되는 건, 이것도 오메가 맥스 둘 다 해놨네. 자, 어쨌든 이제 한 축이 이제 V고 한 축이 이제 오메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야 될 다이나믹 윈도우에 대해서 가는 속도와 회전을 결정해 주는, 자, 그거를 최적의 값을 찾아줍니다. 결국은 얘도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의 하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옵티마를 좀 살펴볼 텐데, 이제 이것 이외에도 어떤 점을 찾아가는 이런 건 다양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윈도우 어프로치는 목표점이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자, 그러면 변환을 한다 했죠. 내가 어떤 속도로, 자, 그 다음에 회전은 얼만큼 해서 결정할 게, 이제 목표 지점이 있으면 여기에 가는 최적의 솔루션은 하나밖에 없겠죠. 여기에. 자, 그래서 이제 그 속도와 선속도와 회전속도로 이렇게 이제 결정되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다이나믹 윈도우 어프로치가 사용된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요 시뮬레이션 환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요 패키지를, 요 페이지에 있는 패키지를 한번 설치하면 됩니다. 51페이지에 있는 거. 요걸 그대로 이제 긁어서, 요서부터 이제 전부 그대로 긁어서 설치를 쭉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요거를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명령을 실행을 해서, 그럼 컴파일 해봤죠. 이제 그래서 컴파일 하게 되면 실행 준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제보 환경에서 실행이 되고, 순차적으로 이 페이지에 이게 이제 원격으로 제어하는 거 실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스캔이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슬램 하는 화면에 해당되는 부분, 이거 돌아다니면서 마지막에 그림 지도를 작성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던 이 그림 가제보와 그 다음에 RBG에서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내비게이션은 지도 작성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실행시키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화살표 해서 여기 보면 이제 2D 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로봇이 목표를 지정해 주면 알아서 주행하게 됩니다. 자, 결과만 제가 화면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셧다운하고, 자, 제가 여러분 설치할 거지만 이제 우분투 16.04 그 다음에 키네틱을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여기에 가상 환경에서 세팅할 때 오른쪽 클릭해 보면 세팅이 있습니다. 마우스에. 자, 그래서 세팅을 눌러 보면 프로세스와 이제 하드웨어 사양들이 쭉 있고, 메모리를 이제 좀 크게 잡으면
recommend 된 메모리를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탭에 옵션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죠? 셰어드 폴더 있죠. 셰어드 폴더를 사용 가능하도록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그 폴더도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중에 이제 디스플레이 보면 요 3D 그래픽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안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가제보가 실행이 쉽습니다. 요걸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 가제보나 여러 가지 이제 실행이 안 되는 이유가 요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팅 끝나고 나면 이제 요걸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미리 구동을 시켜놨습니다. 제가 해서 저 명령창에 왼쪽에 앞에 보처럼 이제 그 가제보 환경이 보이고 이게 이제 RBZ가 실행된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화면에 로봇이 있는 위치고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 슬램이 이제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TF까지 여기 다 보이도록 이렇게 해놨죠. 이제 클릭하면 TF는 없어지고 지금 레이저 스캐너 통해서 이제 초록색이 이렇게 보이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맵을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 내가 이제 그 지매핑을 통해서 이 맵이 어떻게 생겼다라는가 하고 지금 이제 센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실행 환경을 보면 이제 첫 번째 게 이제 가제보를 실행을 시킨 거죠.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제 내가 키보드로 얘를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동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속도가 올라가죠. 그럼 이제 로봇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앞으로 자, 실행을 시키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 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멈춥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되고 자, 왼쪽으로 하면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회전에 작게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회전 계속 하는 게 보이고 거기에서 반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맵이 자, 2D에서 자, 화살표를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주면 화살표 이렇게 방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난 다음에 놓으면 이제 지가 알아서 이렇게 이제 패스를 찾아서 자율주행에서 이동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1차로 실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좀 쉬었다가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